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 연세대학교 그 102세, 102살 먹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윤동주 시인하고 수업을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우리 기억으로는
오래되신 분 아닙니까 보면. 근데 그분 얘기하고 수업을 같이 이래 하셨다 말씀을 듣고 오늘 보니까 윤동주 선생님 그 탄생 104주년 기념으로 한다 그러길래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살며시 낭송 콘서트를 준비한 우리 김수정 국장님 너무 애마있으십니다. 안 오면 정말 지킬 것 같더라고. 제가 시장 경제에 못 나타날 것 같더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저 소속 이사장님께서 제가 처음 뵙고 이 신앙송계에 제가 들어왔었는데 아니 총장님은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송계에. 그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 다녀서. 어? 이제는 저도 신앙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아까 우리 김수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보면.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제가 평소에 참 우리 허영만 선생님을 우리 국회에서도 뵙고 뵀는데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보면. 반갑고 오늘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신앙송에 오면은 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빠도 꼭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 또 축사를 안 하더라도 제가 축하님도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그 우리 강일석 저 대표님하고 보면 이 법 없이도 사시는 분 같더라고. 너무 편하고 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2022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다사다난했던 이 2021년 빨리 보내고 호랑이의 이민년 새해에는 여기 모신 우리 저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코로나 떨쳐버리고 정말 우리 신앙송계가 이제는 좀 활성화가 돼서 제대로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윤동주 문학상 수상자 허영만 시인과 함께하는 2021년 윤동주시 탄생 104주년 기념 신앙송 콘서트 그 오프닝 무대를 열어주실 허영만 시인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영만 시인님은 1945년 순천 출생으로 중앙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1973년 월간 문학에서 시로 등단, 1978년 아동문예에서 동시로 등단하셨습니다. 영혼의 눈, 황홀, 가벼운 빗방울, 바람파일 등 19권의 시집과 그늘, 빗꽃, 이슬하신 자리에 등 8권의 시선집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어 시집과 중국어 시집이 있으며 세계 3대 인명사전인 영국 IBC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윤동주 문학상, 영남시 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홍초문학상, 김기림 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하셨고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시인에게는 시인만의 별이 있다. 꽃처럼 향그러운 별, 이슬처럼 영롱한 별, 잘 익은 별일수록 빛이 더욱 선명하다는 걸 시인은 안다. 네, 허영만 시인님의 별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그 시인 허영만 시인님을 모시고 왜 우리는 시를 사랑하는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만큼 그 이상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봤는데 그게 또 공격도 많고 제가 이제 내년 겨울에는 통상 50주년이거든요. 나는 얼마 먹었어요. 이제서 일을 이뤄내니까 칠칠은 사실 49살입니다. 시를 우리는 왜 시를 사랑하는가? 이 자리에는 시인들과 시 남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시를 사랑하는가요? 그냥 좋아서 나는 표현보다는 흔히 한번 이야기를 왔다면 우선 시인은 발견하는 점이죠. 발견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를 쓰기 전에 시를 쓰려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야 이게 뭐지? 이렇게 처음에 감동부터 하지 않을까. 그것은 꼭 발견하고 통합니다. 시인은 발견하는 자다 했을 때에 무엇을 발견하는가? 일반 시인 아는 사람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일상적인 것, 일상적인 삶, 이런 것을 시인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야, 이 세상이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이게 이제 유레카 체험인데, 네. 아무튼 시인 그렇게 서로 발견하는 것은 언어로 독자들에게 전파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50년 가까이 시를 써오면서 이제 내년에 20번째 시집이 나옵니다만 그동안 많은 작품을 써오면서 늘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시인들의 그 감정이 안타깝는 거예요. 시인은 올리려고 추종이라고 한 말이 아니고 남다른 감정과 눈, 그게 발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로 다시 전달해준다. 그러면 혹자는 없습니다. 이게 그 작품 시는 여러분들이 읽는 시, 여러분들 직접 쓰는 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라서 남성한 그 작품 시가 그 시인의 것이 시인의 언제 시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인가? 아니면 신이 불러줘서 신의 힘으로 쓰여진 것인가?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비록 시인이 발견하고 시인이 자기가 쓰는 언어로 작품을 쓰지만 그게 우주 삼나 만상의 모든 것이 서로 함께 어우러서 협동하지 않는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이 불러주는 음성 그것을 내가 다 알아듣지는 못하고 못 알아듣는서 어쩔 수 없다 알아들어서 내가 그걸 받아서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희가 묻습니다. 어느 정도, 과연 좋은 시와 나쁜 시의 구분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신춘문예도 심사하고, 신인상도 심사하고, 문학상도 많이 심사합니다만, 저는 좋은 시와 나쁜 시의 구별이 없다. 나쁜 시는 없다. 다만, 좋은 시와 그렇지 않은 시만 있을 뿐인데
그렇지 않은 시라는 것도 바로 자의적이죠. 보는 사람 독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좋은 시라는 게 훌륭한 시냐 아니냐 이런 차이를 누가 어느 분인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독자에게 얼마나 공감을 주는 여기 지금 우리 한국 남성과 남성계에 지금 대부라고 할까?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잘 아는 다 우리 남성가입니다. 아주 우리 한국 남성계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골라서 작품을 외워서 전달해 주는 남성 제2의 창조거든요. 제 생각에 제2의 창조. 일단 첫 번째 창조는 물론 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전달해 주는 남성과 입장에서 제2의 창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신의 성미와 신이 아니면 전달을 하는데 영향력이 바로 효과가 없지. 그래서 그 남성가의 작품을 남성을 듣고 감동하고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하는 것은 신의 성미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하고 통하는 거죠. 오늘 왜 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은 발견하는 사람. 다만 한 가지. 저는 직접 창작자 입장에서 신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 발견이라는 게 새로운 풍경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풍경이 아닌 새로운 발견의 힘을 거기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시인들의 시집이 오는데 거의 99.9%는 다 읽습니다. 틈을 읽습니다. 작자를 듣기 전에까지 시간만 나면 시집을 읽는데 지하철을 탈 때도 그렇고 기차를 탈 때도 그렇고 시집을 읽는데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쓰신 다른 시인들이 쓰신 시에서 그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 담는 거지. 그러니까 고마웠습니다. 고마울 수밖에 없어. 또 새로운 방향.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감동과 기쁨 속에서 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시가 무엇인지 몰라서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시는 싫다 하는 것은 저는 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김소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일까지 수많은 시인들이 수많은 작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발견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미처 가지 않았던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이고 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해준 그 힘 그래서 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다 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시를 쓰는 시인 작품을 통해서 여기 자리에 계시는 훌륭하신 남성가님들은 남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시를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숨결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그 힘 그것도 새로운 또한 발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정말로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보시라시고 우리 남성관님들 복받음 잘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진과 건강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
눈물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수호처럼 사랑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까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자녀를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찬양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반년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어느 은성 밑으로 홀로 걸어가니 슬픈 사람의 이 모양이
겨울 해놓은 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내송시이죠. 여러분 따뜻하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발전돼 눈이 자꾸 날 덮여 따라갈 수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전 자리마다 꽃이 피니 꽃 사이로 발전을 찾아가서는 1년 12달 하나 내 마음에는 눈이 나이라. 음악 계속 주세요. 눈드렁 밭드렁 사이사이 초록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바라에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철없이 울먹였던 모양새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되어 서럴수를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피부도 붉고 피부도 흰물인 앵무가 아니었어. 아득하고 모아 번개 같고 군비 같은 앵무가 아니었어. 아침보다 작은가 저녁보다 텅 빈 앵무가 아니었어. 마침 수리산보다 크고 눈꽃보다 작은 새빨간 잔눈 같은 앵두라 까만 책들 읽는 동작 난 비밀을 과육히 하고 무슨 유구한 영혼처럼 어머니는 그 나이들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 위로 올라간 앵두들이 끝내 내려오지 않고
엘두나. 옛날엔 널려가 살던 작은 동네 눈을 품은 사람이 하나 있었지. 거기에 누웠나 무한 구하고 같이 놀던 소년 있어. 아름답고 잘 모르던 지난 날의 시간.
남성한테만
처음이기 때문에 남독단이 그냥 쳐다봤으면 차이기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영원 선생님 노래가 한번 해주시면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忘れるのぞその日大会とクリスマスの声は
前頭を見まし、こびりじられた石を切り替えて、お国の旗は家々のコートに広がった。胸に迫る熱い涙を持っている。俺はその日を思います。反抗の音よめきは故郷の村にまで伝わり、自由の歌は環境の胸胸にこだました。風よ、本番の響きを上げて白桃から上がられた頃、波よ、激流の神器を上げて都満港にほとばしり、おう、立正気を広がりす王党とも、父母と姉と同志の血を血に注ぎ、母国から俺を追い、今、剣をかざして関東に迫る日本の兵器。おう、お前らの前に俺たちがまた復讐せねばならぬというのか。ふてぶてしい皇統殿を退役する道を俺たちが知らぬというのか。1919年3月1日、忘れようぞ。
오래도 신실하네요 하는 말이 참 오래도 사시네요 하는 말로 들렸다가 참 오래도 부르셨네요 하는 말로 바뀌어 들렸다 수선집 주인이 좌빨이네요 할까봐 혼났고 우빨이네요 할까봐 더 겁났다 구두 뒷굽을 새로 갈 때마다 난 돌고 도는 지구의 모퉁이만 밟고 살아가는 게 아닌지 순수의 영혼이 한 조그만 술을 보이는 건 아닌지 한 사포 한 조그만 피스듬이 달아 기울어 가는 그 이유가 그지없이 궁금했다. 왜냐면 같은 시어도 목소리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니까 불렀어요 혈 등산을 거기는요 힘내라 너무 힘들어 드시고 그 자리에 다
아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제가 눈물처럼 따뜻한 희망.